경산시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이번 평가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, 체납액 정리실적, 지방세수 확충실적, 세정 운영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지방세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됐습니다. 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관리를 통해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세를 정리하는 등 세수 확충 기반을 조성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또한 지방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가상계좌, ARS 간편 납부, 신용카드 납부 등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김주량 부시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도 편리한 납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북 도민방송TV 이윤지였습니다.